항공유와 똑같은 이게 세정 원료입니다. 비행기 연료와 같은 성분이라는 세정제. 휘발성이 얼마나 강한지 보기 위해 세정제를 묻힌 종이에 불을 붙여봤는데요. 이런 세정제 쓰는 이유라도 있나요? 휘발성이 강해야 증발이 빨리 되고 그 때가 잘 식힙니다. 달인의 손길을 기다리는 기름때 묻은 부품들. 시계는 정확도가 생명이기에 부품의 청결이 중요하다는데요. 특별한 부품 하나하나 남김없이 손질해주는 달인. 달인의 정성스러운 손길을 거치고 나니 반짝반짝 눈이 부신 깨끗한 부품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세척을 마쳤으니 이제 시계 본래 모습으로 돌아올 차례. 동그란 시계 몸체에 순서대로 조립을 시작해주는데요. 시계 하나에 들어가는 부품은 자그마치 300개에서 500개. 가장 작은 부품의 크기는 0.15mm라고 합니다. 돋보기와 현미경에 의지할 정도의 시력이지만 오로지 핀셋의 감각으로 막힘없이 부품들을 쏙쏙 집어내는 달인. 오랜 시간 한 길을 걸어온 달인의 내공의 결실입니다. 이런 달인의 능력에 돈젖장을 던진 제작진. 과연 잘할 수 있을까요? 그럼 그렇죠. 제대로 부품 하나 짓기가 이렇게 어려울 줄이야. 아이고 저런 큰일 날 뻔했어요. 어 저기 있다. 달인의 손을 거치고 나서야 각자의 위치로 돌아간 부품들. 뚜껑을 덮고 나사를 채워주면 모든 수리 과정 끝. 이거 한번 받아보세요. 이거 실기라 하는 거 아닙니까? 달인 맞춤 현장 검증. 조그만 바늘 구멍에 실 빼기. 워낙 하는 실에 저만아 찍어놓은 듯 쬐끄만 구멍. 조심스럽게 실을 갖다 대는데요. 어머니들이 하는 방법으로 침까지 묻혀가며 집중. 그런데 어째 지금껏 만지던 명품 시계 부품들과는 달리 힘겨운 모습입니다. 시간은 좀 걸렸으나 실 깨기 성공. 너무 가는 길 왔다 갔다 왔다 해서 애써가지고. 이번엔 달인의 50년 함께해온 비장의 무기를 꺼내들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핀셋. 핀셋으로 실을 고정한 후 단 한 번의 성공! 이번엔 가뿐하게 하셨네요! 달인, 대단하십니다! 시계 수리의 마지막 단계는 달인의 서명으로 마무리! 꼭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다는데요. 제가 수리했는 그 사인입니다. 한 5년 후에 이거 오버홀 오더라도 제가 뭐 언제 했다 하는 게 딱 나오잖아요. 짜자잔! 수리 끝! 그냥 끝이에요? 네. 보여주세요. 아까 그 시계죠? 달인의 손에서 되살아난 시계! 이럴 땐 기분이 어떠세요? 사람 하나 살리는 기분입니다. 죽은 사람 살리는 기분이에요. 죽은 시계를 살리는 일! 그야말로 달인만이 할 수 있는 멋진 작업입니다. 깊은 밤! 여전히 밝은 달인의 가게. 밀린 작업량에 달인의 퇴근은 언제나 늦는다고 하는데요. 하루 종일 수고한 눈도 이제는 좀 쉬어야지 싶습니다. 눈 많이 아프시죠? 계속 눈을 탁 부릅뜨고 하니까 따끔따끔합니다. 그래서 눈을 자꾸 깜빡거리게 되고 그래야 됩니다. 이걸로 해가지고 우리 아들, 딸 다 학교도 다 보내고 우리 식구들 다 미게 살리니까 속상해 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제 천적이기 때문에 속상할 이유가 없죠. 뭐 죽을 때까지 해야 되니까. 역사에 좀 남도록 아주 희귀한 시계, 명품 시계를 갖다가 제가 하나 만들어 보는 게 몇 포입니다. 그 꿈 꼭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유난히도 추웠던 겨울이 가고 어김없이 봄이 찾아왔는데요. 날이 풀리면서 등산객들의 발걸음도 점점 많아지는 추세. 봄 등산 신초난 당했을 때 살아남는 비법. 해병대 특수수색대 저격수였습니다. 용맹하기로 소문난 해병수색대 저격수 출신 정용상 달인. 특전사 이제 707 출신입니다. 세계적으로 미상을 떨치고 있는 707 특임대 출신 김상민 달인. 오늘은 산뜻한 봄을 맞아 커플 생존입니다. 오늘 경험 통해서 많이 이런 상황에 익숙해지고